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이제 전 학교 있다 보니까 예. 다음 주면 이제 개강을 합니다. 아, 이 네. 초중고등학교는 개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강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교수 생활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27년을 하더라도 개강 초기엔 너무나 일이 많고 바빠서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그 누구보다도 현재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를 잡으라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일 텐데요.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기세에 주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다. 이 시선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천하람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요새 진짜 바쁘시죠? 네, 엄청 바쁘고요. 사실 이제 개학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아들이 8살인데 이번에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그 학교 입학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이 안 그래도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 입학식에도 올 수 있냐고. 근데 입학식이 3월 2일이니까 이제 저희가 3월 8일 전당대회라서 제가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영상 통화하는데 아 이제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겠다고. 떨떨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 와이프도 여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엄마도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뭐 어찌됐든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 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나 또 크게 봐서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도 나름대로 굉장히 연관이 있는 문제고 거기서 제가 주요한 역할을 할 기회를 지금 부여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드님 얘기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 게 그 연설할 때 그 아드님 관련해서 아버지로서 예. 이 실생활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다. 그래서 그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치한 지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뭐 그것 때문에 공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이랑 여의도에 너무 그냥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너무 우리가 그냥 권력의 파이라는 걸 어떻게 쪼개 먹을까를 지금 눈이 시뻘게 가지고 우리가 우리 당의 파이를 늘릴 생각은 또 못 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 나랑 그래서 무슨 상관인데라고 할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가능하면은 약간 좀 그냥 뭐 가장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거를 좀 치르자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연설문 쓰실 때 뭐 이준석 전 대표 도움도 좀 받고 그러셨어요? 쓰는 거는 당연히 제가 쓰는 것이고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아이디어 같은 부분들은 예. 이 대표랑 상의도 하죠. 예. 예. 그래서 이 대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준 거 보다는 최고위원들한테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던져주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뭐 상의하면서 또 저희 천하용인 팀에서 같이 우리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좀 분담하자라고 해가지고 많이 짜는 편입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막 아바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아바타 얘기 들어가지고 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갑자기 또 급발진을 해가지고 뭐 예, 과거의 안철수 후보님처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우스워지는 것이거든요. 요새 아바타 영화 흥행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보면은 저는 그렇다 봅니다. 저는 이게 급성장하는 정치인이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성장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천하람이는 뭔데 이렇게 갑자기 뜨냐.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 라고 할 텐데 그러면 보통 우리 대중들께서 기존에 본인이 아시던 정치인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세요. 그게 또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회찬 퀴즈셨고 이준석 대표도 박근혜 퀴즈, 유승민 퀴즈 하다가 퀴즈가 좀 애매해지니까 유승민 개가 됐다가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그냥 이준석이라는 별도의 정치인이 된 것이거든요. 저도 지금은 대중들께서 이준석 대표가 가깝다고 하니까 이준석 개구나, 뭐 아바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결국 제가 그거를 좀 뛰어넘는 저만의 어떤 방향성이나 매력을 보여드려가지고 저 친구 그럼 이준석 뭐 가까워서 뜬 줄 알았더니
나름 다 뜨는 이유가 있네. 그렇게 느끼시도록 해야지. 이걸 뭐 제가 아바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당내 당원들 중에 이준석 전 대표 그의 계파라고 부를 정도의 상당한 수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봐야 될 것인데 원내에는 세력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죠. 원내 본인의 세력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라는 거. 오히려 유승민계라고 불리던 분들도 그 권력의 압력에 굴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주류 쪽으로 많이 가셨죠. 그래서 원내 세력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매우 소수다라고 보고요. 근데 원외까지 포함해서 정치인 중에 나름대로의 세력이 있냐면 개혁 세력이 있긴 있습니다. 뭐 천하용인을 비롯해가지고 나는 국대다 출신으로 해서 좀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당에서 좀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있고 당원까지 넓힌다고 하면 저는 원래 같으면 한 20% 내외 정도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저는 좀 재밌는 게 윤핵관 분들이 원래 개혁당, 개혁 세력이 아니었던 당원들을 개혁 세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혁신이냐 개혁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혁신 개혁 둘 다 똑같은 거구나. 혁신이냐 구태냐 아니면은 천하람의 길이 맞냐 윤핵관의 길이 맞냐라고 이렇게 쪼갠다고 하면은 저는 당원들이 거의 5대5 아니면 개혁을 선택하는 분이 6대4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재밌었던 게 TKPK를 돌다 보면은 야 나경원 저렇게 하는 거는 선 넘었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쳐내는 것까지는 그래 뭐 쟤들은 뭔가 결이 다르니까 뭐 쳐낼 수도 있지 하는데 당원분들이 나경원한테 저러는 거 선 넘은 거 아니냐 심지어 안철수 후보한테도 단일화 해놓고 저렇게까지 무슨 뭐 좌판이 무슨 뭐 당적 가지고 난리치는 이거는 선 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윤핵관들이 보통 당연히 정권 교체되면 개국공신 측근 다 나오지만은 비주류를 좀 억압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어제까지 주류였던 사람들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선 넘었다. 그러니까 천하람이가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윤핵관들은 완전 선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70, 80 먹은 당원들이 많아요. 내가 여기 이 당의 40년째 당원인데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는 내가 처음 본다. 천하람이 네가 가서 더 세게 박아라. 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20% 남짓이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당원들이 날이 갈수록 오히려 이 포션이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하람 안철수 표를 합치면은 생각보다 무시하지 못할 만한 당원에서의 이게 어떤 블럭을 형성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천안 연대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결선이 있기 때문에 다 끊어서 말씀드리면 연대는 안 할 겁니다. 연대는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연대를 할 생각은 없고 결선에서 이기는 쪽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굳이 단일화할 필요 없죠. 다만 이슈별로 전략적 제휴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태원에 제가 같이 가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네. 이런 거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도 있고 명분도 있고 저희가 둘 중에 누가 올라가더라도 어찌됐든 파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자. 그러고 나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면 된다. 저는 그런 것이고 인위적인 연대는 아니지만은 스팟성으로 제휴들을 한다면은 저는 좀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선에 뭐 천하람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안철수 네.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갔을 결선 투표가 있다라는 가정 첫째, 네. 둘째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나머지 다른 분이 그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후보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지층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게 약간 답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서 이기면은 재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 그 경쟁에서. 네. 안철수가 천하람을 꺾는 거는 그 어떤 뉴스도 아닙니다. 그냥 뭐 대선 후보니까 원래 대선 후보급이니까 그냥 무난한 결과. 근데 어차피 올라가봐서 김기현 후보한테 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결과고. 근데 천하람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안철수 후보 개인에게는 뼈 아프겠지만 영선에 아직 30대의 원외 인사가 대선 후보급을 꺾고 올라간다?
야, 국민의힘 당원들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로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냐?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천하람의 돌풍이라는 게 선풍기 2단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선풍기 3단이 돼가지고 완전히 강풍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윤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심, 천심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결과가 그때는 나올 거라고 보고 그쯤 되면은 안철수 후보 지지자분들도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기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다. 근데 반대로 천하람 지지자가 안철수 지지자가 될까? 저는 좀 냉소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기현, 안철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윤심 호소 후보입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김기현 후보는 성공했고 안철수 후보는 실패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선명하게 지금 윤핵관 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권력 줄 세우기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세게 치는 후보거든요. 저희 지지층은 그걸 좋아해서 저를 미는 겁니다. 윤핵관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비판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가면은 제 생각에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제가 아무리 안철수 후보 손잡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김기현, 나경원 두 분 하듯이 무슨 뭐 처음에는 억지 웃음 짓다가 나중에 뭐 활짝 웃는다고 해도 천하람 지지층은 저는 못 따라올 거다. 그리고 컨벤션 효과 자체가 거의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가 되신다고 해도 어쨌든 이제 최고위원 구성이 친윤계 위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수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실도 굉장히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쪽과 엇박자를 내면 상당히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질문이 숨겨져 있는 게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준석 대표 때처럼 시끄러울 거냐 사실 그거잖아요. 핵심이. 그러니까 뭐 아유, 너무 정당하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는 이준석이랑 어떻게 차별할 거냐 많이 물어보시지만 차별화를 제가 하고 스타일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야당 대표냐 여당 대표냐의 차이입니다. 야당 대표는 책임지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뛰어가가지고 선거를 위해서 막 싸워도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70m 드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는 시즌을 이겨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팀을 꾸려가야 되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여당의 명예 당대표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여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당대표가 있더라도. 뭐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저는 천하용인 팀이 뭐 연세대학교 응원가 부르고 지금 재미없는 전당대회 흥행이 되고 뭐 흥미거리가 되고 다 좋은데 저희는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가 힘들었던 거는 최고위원회를 장악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우호 성향의 최고위원이 김용태, 넓게 봐야 정미경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에다가 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까지 하면은 단숨에 과반이거든요. 뭐 게다가 뭐 원내대표 이런 분들과의 사이도 당연히 잘 가져갈 거고 그러면은 제가 이준석 대표 때에 비해서 흔들리는 게 덜합니다. 최고위원회가 일단 안정적이게 되면은 원래 정치는요 당대표 공격하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을 띄우기 위해서 당대표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는 그 우호 지분이 적으니까 자기가 공격력으로 다 돌파를 했었어야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뭐 공격 들어와도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될 겁니다. 웃어 못 넘겼다. 예.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예. 사실 없었죠. 제가 천 후보님 이제 뵐 거 생각하면서 이전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놓고 윤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 선언을 했다. 싸가지 없는 거 스타성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어떤 취지였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좀 부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전장현이랑 싸우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목소리 내고 그런 거 하면서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 깎아먹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약간 건드려서 뭐 좀 공격이 들어오기 좋은 이슈들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남들이 보신주의 영역에 머물러가지고 제대로 목소리 못 낼 때
내 이미지 좀 깎여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리고 유권자들이 분명히 그런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동의하면 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는 거지만 저는 우리 정치에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냥 사람들끼리 온라인에서 키보드로 싸우게 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토론을 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 사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서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탄탄하게 가져가야겠다. 그런 어떤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통령은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새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즉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당정 분리가 된 적이 있었냐면 사실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미국에서 로비를 인정했듯이, 예? 로비를 인정했듯이 이게 일체가 안 되면서 자꾸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면서 자꾸 분리 얘기만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저는 일단은 대통령이 무슨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 이상한 게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거운동 할 수 있죠. 네. 대통령은 궁극의 정치인이고 어떤 명분이더라도 여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당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의 운영이라든지 당의 어떤 공천에 있어서도 저는 의견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당이고 내가 같이 좀 합을 맞춰서 여의도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왜 의견을 못 냅니까?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런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돕겠다라는 것이고 다만 우리 좀 그런 거 구질구질하게 막판에 낙하산으로 찍어 내리고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원하는 분들 있으면 미리부터 필드에서 뛰게 도와드리고 우리가 또 공정과 상식이 모토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적절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도록 해야지 권력 잡혀 공천 느낌 나면은 이거 총선 망하고 공천 파동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자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통령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대통령의 당과의 어떤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 논의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정답은 항상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완전히 당정 일체하겠다. 그 거짓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대표가 대통령의 모든 의견에 다 동의하거나 대통령이 그럼 극단적으로 내 사람 100명 공천해 주십시오 하면 그거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100% 대통령이 뜻대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 반대로 당정 분리를 얘기한 사람들도 대통령 의견 저희 하나도 안 듣겠습니다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전한 당정의 관계는 대통령 의견이 한 80% 언저리에서 반영되는 게 저는 그게 건강한 당정 관계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사실 저도 이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레드팀의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근데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그런데 그 지금 말이에요. 이 당정 분리냐, 당정 일체냐,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이준석 전 대표 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우리 천하람 후보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을 받거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지지층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치라는 게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실을 얻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득도 안 생기거든요. 저는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지만은 그게 약간 안철수 후보식의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길을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 지원해주고 하면서 제가 빠르게 분명히 지지율이 올라왔던 득을 얻었습니다. 득을 얻었으면 실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를 오히려 윤핵관들이 좀 줄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여전히 좀 뭐 싫어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준석도 뭐 본인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혼자만의 잘못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지금 당원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찌 됐든 총선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 젊은 세대, 개혁적인 성향의 중도층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천하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후보를 통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당을 가져가면서 개혁 세력이나 중도층까지 갖고 가는 것이 전통적 당원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지고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쪽으로 저는 조금씩 민심이 흐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아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가 말로 해서 될 건 아니고 토론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천하람이가 당을 이끌면은 이준석 대표의 좋은 점들은 잘 보여주면서 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신뢰를 최대한 많이 심어드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소통도 물론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과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무래도 부각이 되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탄국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좀 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제가 여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검찰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당이랑 협치해야 되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좀 살살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정부와 대통령과 뭐 여당이 너무한다라고 하지만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 전화하셔서 야당 대표한테 좀 살살해 이러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어느 쪽에서 희망을 보고 있냐면은 최근에 제가 그 정치개혁 초당적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원래 그 정치개혁 논의를 계속 하고 있기도 했고, 오히려 그게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개혁 관련해가지고 많은 의원들, 그리고 여야의 이제 중진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이게 노동, 연금, 교육 같은 나머지가 아니죠.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습 같은 아니면 하나의 경험치 쌓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저희 당 의원들은 이제 저희 당 선거니까 또 뭐 윤핵관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좀 대면대면 하신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당권 레이스하면서 정치개혁 이슈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데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하시는데 뭐 어찌 됐든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과도 협치를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조금 보수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리버럴한 면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저는 누가 줄을 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동 반경이 넓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 아까 친윤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대면대면하다는 얘기 지금 방금 네. 하셨는데 자, 그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이 뭐 비난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는 나경원, 안철수 이 실제로 좀 그런 있죠. 거는 뭐 누구든 부인을 못하는 현실인데 근데 천하람 후보에 대한 아직 그런 비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은 이
이 그만큼 우뚝 쓰질 못해서? 네, 왜 그럴까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확실한 2위 주자가 아직 안 된 게 사실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저까지 공격하기에는 좀 우스워지는 상황을 왜 우스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미 공격을 해왔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것이 저의 책임을 키워주는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는 결과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과의 저와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의 상황은 어떻든지 명분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후보한테는 이미 대통령의 적이라는 규정을 했어요. 저는 그거 빨리 걷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걷어들인다면 안철수 후보 당선은 대통령 입장에서 재앙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적이라고 규정한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는 거는 대통령의 정치력에 어마어마한 손상을 입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 그런 규정까지는 안 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조금 뭐 저하신 건 있겠지만 그리고 명분이 생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하람 돌풍 태풍 이뤄가지고 이게 민심에 의한 어떤 어마어마한 뭔가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은 대통령도 면이 삽니다 오히려. 아 이거는 민심이 태풍처럼 부는데 대통령이 어떡하냐. 민심이 천심인데 제가 천씨라서 자꾸 그런 것은 아니고. 근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면을 세울 수 있는 결과가 천하람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선임행정관하는 약간 중간 간부급 사람들은 저의 당선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가까운기도 하고 당생활하면서 친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본인들도 갈만한 좋은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두 가지죠. 일단 고위직 위주로 가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김기현 후보 훌륭하신 분이지만 윤핵관표 공천하면 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100석 남짓밖에 확실한 의석이 없으면 TK 강남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당선돼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갈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하람이 돼가지고 뭔가 총선도 좀 잘 될 것 같고 젊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등용한다라고 하고 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중간 간부급에서는 수도권, 충청권의 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해볼 만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름을 공개하면 좀 굉장히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꽤 많은 대통령실에 있는 중간 간부급 저보다 약간 뭐 형동생 하는 친구들이 저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대통령실에서도 천하람이를 적으로까지 규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안 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당 대표가 되면 또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임무가 이 총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스템 공천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좀 자세하게 뭐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안이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은 저도 미국처럼 사실 중앙당 조직이라는 걸 거의 없애버리고 코커스든지 프라이머리든지 해서 그냥 다 경선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그냥 상향식 공천을 100%로 해버리면 기득권자들의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갖고 있는 사람, 당원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의 잔치가 될 수 있어서 저도 원칙적으로는 거의 가능하면 상향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국민적으로 밉상, 비공감, 그러니까 어떤 비호감인 분들은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통해가지고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어떤 지역구, 전국단위 만족도를 가지고 좀 평가를 잘라낼 사람 좀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정치 신인들이 좀 치고 들어갈 공간은 약간은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거를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네. 얼마나 비율을 할지는 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고위원 후보들은 거의 뭐 상향식 공천 엄청 해야 된다고 천하용인 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하게 제가 공천에 손댈 생각은 전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수도권 험지로 지금 보수 색채 강한 지역구 중진 의원들 좀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철규 의원이나 장재현 의원, 권선동 의원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수도권 험지에서 그분들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진이시긴 하지만 중도 확장성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는 지역 구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냥 그분들한테 나가서 그러면
전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명예롭게 퇴진시키는 게 낫지 이상한 명분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그분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지역에 꽂는 게 그게 과연 맞나 오히려 그 지역 구민들에 대한 모욕 아닌가 생각하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 지역구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분들을 빨리 그러니까 막판에 갑자기 막 지난번 총선 때처럼 퓨처 메이커니 머니 해가지고 꽂으면 망하는 것이고 최대한 빠르게 인재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저는 너무 기이한 일들을 총선 때 버리면 망한다.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새 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깨있는 그죠?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살도 잘 빠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잠 조금 자면 나중에 좀 찝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아직 젊으시고 하니까 네. 젊으실 때 바쁜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되던 간에 제가 볼 때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 제일 좋은 거고 네. 설사 만일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많은 좋은 인상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서 비춰진 데 성공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워낙 달변이셔가지고 시간이 네. 진짜 정신없이 갔어요. 예, 저희가 벌써 시청자 여러분들과 작별할 시간이 됐죠?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